자네가 사업 핑계로 여러 여자 만나면서 우리 현실이 속속이고 있다는 거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었네.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?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형부,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우리 집에서 해준 돈이 얼만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치 생각을 해요? 언니 명의로 사업해. 우리 집에서 민재 학원비며 생활비며 구멍 날 때마다 메꿔줘. 우리 집 돈이 만만해요? 혜림이, 넌 들어가 있어. 아, 아빠! 아하! 하, 남편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. 정말 면목 없습니다, 장인어른, 장모님. 그리고 미안해, 여보. 그 여자가 워낙 지금 집사람한테 앙심을 품고 있어서 제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민재 엄마랑 처제가 찾아왔을 때 자기 애한테 못 볼 걸 보여준 게 화가 나는지 자기랑 헤어지면 민재한테 찾아가서 다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. 뭐? 그럼 그럴수록 빨리 끊어내야지. 더 큰 사단 나기 전에. 네, 저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. 근데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. 아, 진짜 나쁘다. 가지가지 한다, 진짜. 저기서 어떻게 돈 얘기가 나오니? 돈? 네.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위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. 염치 없지만 3억만 좀 빌려주죠, 장인어른. 와, 대박이다. 미쳤어, 당신? 위자료로 3억을 주겠다고? 아니, 그게 아니고 장인어른, 지금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. 부끄럽지만 저나 이 사람이랑 이미 대출이 풀인 상태라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. 그래서 겸사겸사 회사 빚도 갚고 그 여자한테 몇백 주어줘서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. 3억만 유통해주십시오, 장인어른.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처구니가 없다. 공사만 끝나면 제가 금방 갚을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, 장인어른.